그 다음에는 깼네요. 일단 돌고래판은 깼고 이제 상어판인데 무슨 뭐 남극기지인가? 아이 해브 더 퍼펙트 솔루션. 뭘 개발했나 봐. 치료할 수 있나 봐 이제. 세이브 어스 나노 샤크. 나노 샤크가 뭐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플랑크톤이네. 나노 상어가 뭐야? 아, 완전 조그만 상어네. 나노 샤크. 봐봐, 지금 저런 거는 세포 같은 거잖아요. 지금 플랑크톤의 아메바 같은 거. 스포네, 스포. 이걸 왜 만들었대? 자, 일단은 플랑크톤 먹어주시고, 집신벌레 먹어주시고. 이상한 소리 나. 마이크로미터네 진짜. 금붕어나 상어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비밀병기야? 어 좋아 상어. 근데 상어 코가 너무 크다. 이렇게 작아가지고 걔네들 마장 뜰 수 있겠어? 200m 돼야 되는데. 굉장히 커졌어. 113 마이크로미터야. 100마이크로미터당 몇이죠 여러분들? 단위가 어떻게 되더라? 수쿵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00 마이크로미터당 0.001이야? 오케이 집신벌레 먹을 수 있고. 다 먹어버려 먹어버려. 좀 더 큰 놈들이 필요한데. 오 저거 뭐야 저거. 오 징그러워 씨. 징그러워. 저 뭐 저 찌득이 아니야? 저게 집신벌레인가? 이 상어는 나노 상어입니다. 금붕어와 돌고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슈퍼 히어로 상어입니다. 지금 너무 작아 근데. 점점 커질 수 있어. 커진 다음에 걔네를 먹어버리면 될 듯. 근데 얘가 완전 그렇게 커지면 얘 조종 가능한가? 얘는 어떻게 조종해? 어?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으면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큰 놈 먹으면 엄청 커져요. 아직도 작다. 상어 생긴 흔히 봐. 코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오케이 커졌어요. 700. 이제 큰 놈들만 나오는 거. 또 저 뭐야. 뭐죠? 적혈구인가요? 뭐야 새우야 뭐야. 가자 첫 번째 커지자. 어 나 지금 1mm예요 이제 육안으로 보일 듯. 1mm 1.5mm 저거 새우인가봐. 새우인가봐. 벼룩이라고? 쟤한테 막장 뜰수 없네. 시몬키? 크리오인가? 일단 좀더 커야 돼. 얘네들을 먹으려면. 천천히 해, 천천히. 우리 나노 상어는 쟤네들이 이길 수 있다. 됐다, 먹어준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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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4mm. 엄청난 눈부신 발전 속도입니다. 앙. 아유, 콩탕절님께서 별풍선. 아, 아, 저 뭐야, 저거. 저게 크리세온가 봐. 222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쿵탄절이에요? 아 2월 22일이네 용계대인데?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22일 22시 22분? 아 맞네. 22일이네. 잠깐 먹고 두 번씩 2월 22일 용계든 홍진호든 다 아저씨야. 자 저녁 그래 새우 먹어 먹어 새우 먹어. 1cm 1.5cm 우와 진짜 새우다. 가재다 가재. 오케이 진짜 새우야. 전 아저씨 아니에요. 전 아저씨가 아니고 아재래요. 아재. 아저씨보다 더 늙어 보이는 듯한 느낌. 아재. 얘가 크릴 새우 맞냐? 지금 먹고 있는 게 크릴이라고 뜨니까. 아저씨라고? 저 와우 안 한 지 3년 넘었는데. 저 굉장히 신세대 게임만 하거든요. 스팀 신작만 하거든요. 장난하나 최강 롤 같은 것만 하거든요? 크림 넣고 롤 중 아재가 1배 용어라고? 아 그래요? 아직 일부 용어예요? 아닌데 다른 데 다 쓰던데. 아재가 왜 일부 용어야? 그거 날씨 게임 TV에서도 쓰고 다 쓰던데. 일부 용어면 안 쓰면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저 지금 새우 먹어야 되거든요. 채팅창 흥분하지도 마시고. 그래 금치고로 하자. 금치고로 하면 좋겠다. 난 아재란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금치고면 나한테 못할 거 아니야. 어? 꼬양 갈매기팀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아. 오 뭐야 저거 펭귄. 야 펭귄 저렇게 크냐? 아. 나 그러니까 11cm 됐어요. 오 좋아요. 야 근데 나노 상어 이거 한 판 되게 오래 간다. 아. 아. 저거 뭐야 이거? 이거 고등어인가 저거? 오 펭귄 펭귄. 저거 뭐야? 기분 탓인가? 다 펭귄같이 생겼는데? 저 날아다니는 거 펭귄 아닙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네. 감기 걸려서 그런가? 다 펭귄같이 보이지? 일단 새우 먹어. 새우 프라운 됐다. 한 번 먹어줘. 먹어 먹어 먹어. 커지란 말이야. 아 커졌다. 오케이. 아 뭐야 새우의 나노상어의 출발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래프트 북극인가. 나 지금 17.3cm야 복수하러 왔다. 가자 금붕어랑 돌고래를 잡기 위해서. 풍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밀어 밀어
조그만 상자를 먹어야 돼. 둘 다 내가 키웠다고? 그렇게까지 클 줄 몰랐죠. 세계를 위협할 줄 몰랐어. 그 녀석들은 그냥 배고파서 먹었을 뿐인데. 크기에 맞게 먹어야 돼. 크기에 맞게. 오케이, 먹어준다. 나노상어가 나 닮았다고? 뭐야? 무슨 소리야? 별세계가 43초였구나. 야, 이제 끝판까지 얼마 안 남았다. 펭귄 슬라이드. 이건 뭐야? 오, 썰매, 썰매. 허,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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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그 느낌 그대로 가면 돼. 좋아요. 딱 돼, 딱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별 세 개 나이스. 무슨 볼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먹어버렸네. 다음 건 메가노샤크. 메가노샤크가 뭐야? 메가 커져야 되나 봐. 지금 40cm야? 메가 나노라고? 오케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메가 나노샤크라고? 알았어, 봤어, 봤어. 아, 먹어, 먹어. 뱅이, 뱅이. 아하. 여기 있으면 먹게. 계속, 오케이. 계속 오는데 알아서? 자동으로? 오케이. 오토플레이 가능할지? 아하. 한번 먹고? 아하. 커졌다. 내가 나노가 됐어. 뭐지? 기분 탓인가? 코카콜라? 원래 저렇게 수용하나? 이상한데? 이렇게 잠수를? 큰 놈 작은 놈 있어. 저 밑에 저건 뭐죠? 고래인가? 아, 오케이,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얘기는 나한테 먹힌다는 얘기야. 앙, 앙. 큰 놈은 밀어서 빨리 가게 만들어. 밀어버려, 밀어버려. 아, 큰 놈 밀어서 가버려. 곰들 도망가는 거 없어. 도망가도 소용없거든? 아. 오징어? 오징어? 메가나노. 메가나노. 오징어? 됐어, 9.1m. 헬리콥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헬리콥터 없나? 오징어, 오징어, 10m, 오케이. 쉽네. 하나, 둘, 셋. 얼마 안 남았다. 그 다음에 그레이베이스. 그레이베이스? 뭐야, 이거? 뭐지, 먹는 건가? 뭐야, 어디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건방진 녀석들? 뭐야, 이거? 뭐요? 병따기잖아. 더러운 환경, 환경 오염, 쓰레기 처리반, 쓰레기 처리 상어, 병따개가 아니고 병뚜껑이었네. 아, 나 병뚜껑이라 했잖아. 아, 대충 알아드세요, 여러분들.
아, 되게 뭐라 하네. 뭐 검사야? 어? 어, 왜 이렇게 칼같이 그래? 정부에서 나오셨어요? 아,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병뚜껑. 병뚜껑이요. 엄격 진지해. 자, 먹어. 먹어. 야, 먹을 게 병뚜껑밖에 없어. 다른 건 안 먹어줘. 이 많은 먹을 걸 놔두고 병뚜껑밖에 못 먹다니. 자, 먹어. 아, 좀 더 커져, 좀. 커져, 좀. 따게 좀 먹자. 어? 맥주캔 좀 먹자, 맥주캔. 맥주캔 없냐, 맥주캔? 14cm. 옛날에 벽뚜껑 많이 모아가면 그런 거 있었는데. 병 같은 거 많이 저기 모아가서 과자 바꿔먹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도 이렇게 바꿔먹는 애들이 있나? 네, 다 맞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돈 없으면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과자 사먹고 그랬는데. 비싼 게 있어. 옛날에 델몬트 주스병인가? 그게 500원인가 그래. 유리병 중에서도 비싼 게 있거든요. 검정 고무신의 산지니. 무슨 소리야. 우리 때도 검정 고무신 나왔었는데 추억에 만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추억이었거든? 먹어. 오케이. 풍기철. 그 다음에 폴라 페구닌. 펭구닌. 폴라 펭구닌가 뭐야. 일단 먹자. 아, 펭귄. 펭귄인가? 먹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검정 고무신을 연재로 보신 그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봤어 그거.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연재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추억의 만화지만 연재되고 애니메이션화까지 됐던 만화라. 일상이라고. 아니야, 우리 고무신 안 신구나. 제가 나이가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때도 가방 좋은 거 신고 다니고 프로스펙스 이런 거 신고 다녔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자, 먹어. 월드컵, 프로 월드컵. 니코보코. 니코보코 세대예요. 맞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코보코 신고 학교 갔다가 창피해가지고 창피해를 가렸던 기억이 나. 다른 애들은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라고 엄마한테 니코보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니코보코 사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프로스펙스 사다줬는데 프로스펙스가 아니고 그냥 스펙스야. 잘못 봤어요 저도. 저도 속을 뻔했어 엄마한테. 프로가 아니야. 그냥 스펙스야. 시장에서 샀는데 프로 아니야, 그냥 스펙스야. 그때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나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 프로 스펙스 아니잖아. 그냥 스펙스잖아 하면서 속을 뻔했다고 친구들이. 얼마나 창피했는데. 그때 기억난다. 트라우마야. 네, 그때도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유명하죠. 비싸서 그렇지. 어, 야, 돈이 짱이야. 좋다.
좋아. 다 됐어. 다섯 판 남았네요. 이 게임의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고래 잡는 건가? 건방지나 졌다. 다 죽여버리겠다. 비. 전투기가 나서 온다. 범고래 도망치기 시작했죠. 범고래에서 아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감기 약간 기운이 있는데 요즘 감기 좀 독하더라고. 목도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뭐 두통에다가 근육통까지 오거든요. 조심들 하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감기 2주 나갔다고? 아 그래요? 조심들 하세요. 저는 감기 걸리면 약을 안 먹는 스타일이라 잘 안 걸리긴 하는데 몸이 면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먹자고? 아 비행기 지네들끼리 공격하네. 먹어. 아이고 어그로 공격님 벌써 223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그로 공격님 군대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왜 아직도 있어요? 내일 가나? 군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내일 가요? 아 내일 가? 잘 갔다 오세요. 예, 건강하게 갔다 오는 게 최고입니다. 푸드 섹서님 감사합니다. 이때해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긴 뭐야? 남극인가? 뭐 이거 이것도 먹을 수 있나 보다. 별사탕 같이 생겼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방송이 내 방송이라니 뭔가 미안하네. 데드 오어 얼라이브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데 고래 하고 있으니까 좀 미안한데 가서 생선 잘 드시고 군대에서도 군대 내일 가시는 분들 잘 갔다 오세요. 입대 축하한다님 착한 아플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우리 방송이 그렇게 군대 가기 전에 보는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무슨 뭐 마음에 정리하는 데도 아니고 군대 가기 전에 꼭 우리 방송으로 회귀하지. 왜냐고? 모르겠는데? 커졌다. 군대 갔다 와도 방송하고 있을 거니까 잘 갔다 오시고요. 야 먹어. 야 얼음 먹어 얼음 먹는 게 금방 큽니다. 리그틸리님 서버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군대는 빨리 갔다는 게 좋아요. 다 먹어. 먹을 게 없어.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고래 너무 조그만데 별로 크지도 않는구만. 먹을 게 없지? 빙산을 먹어야 되나? 너무 먹을 게 없는데? 아 비행기 나왔다. 비행기 먹으면 되네. 비행기 대한항공. 어 근데 너무 높이 있어. 아우. 우우. 안 되네. 먹을 게 많이 없다.
짜잘한 거라도 먹자. 지금이야! 하! 오케이. 한 번에 꺼졌다. 됐어. 어! 야 왔다! 그놈들이야! 그놈들이야! 커진 놈들. 복, 너네를 잡으러 나노 상어를 개발했거든? 헌방인 녀석들. 조금만 컸었어야지. 너네를 잡으러 왔다. 잠깐만 먹을 게 없네. 이놈들이 다 먹어서 그렇구나. 어쩐지 먹을 게 없더라. 비행기부터 먹어야 돼. 어 무서운 놈들. 어? 둘이 친구야? 어 안돼 아 안돼 아 공격당해. 풀포 애건 유저님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다 먹어버리네. 저거 해치려고 만든 거거든요. 빡세구만. 비행기밖에 먹을 게 없어서. 부딪히면 또 작아지니까. 이게 바로 보스전인가. 오케이. 100m 되면 밑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을 듯. 아, 못 먹나? 컨트롤 해야 돼. 어그로 공룡님. 아, 베프서 7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저 주황색 고기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 고기. 해적 묵상 추천님, 감사합니다. 얘네들을 이제 잡으려고 나노 상어를 개발했어요. 얘네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사람도 먹고 다 먹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 나노 상어는 사람을 안 먹었다. 그쵸? 커질 때까지. 다른 거 먹고 자랐잖아. 얘가 언제 크냐, 근데? 쟤네한테 닿으면 피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121m가 줄어들어. 싸맞고 심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랑 비행기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맞네? 안에 사람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맙시다. 애초에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대충 갑시다, 대충. 야, 먹어, 먹어. 사실상 섬이팟이라고? 야, 비행기 안에도 사람들이 열나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쵸, 얘네들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도 죽고 있어, 지금. 야, 저 녀석은 왜 근데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알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건가? 빙산을 좀 먹어. 160m. 이제 쟤네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나? 앙! 먹어버리라고. 됐다, 이제 커진다. 됐다, 도망치기 시작하거든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만 좀 나댔어야지. 어? 돌고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만 좀 나댔어야지. 뭐야, 안 끝나? 안 끝났네? 자, 먹어. 내가 최강자다. 나노상어가 최강자가 됐어. 지구를 구했어. 세이브 어스 했다고. 세이브 어스.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